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장자도를 떠난 적 없는 여임 할머니.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몫까지 더해 자식들을 키우며 그동안 말 못할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지. 고마워. 먹을 거 집에서 반찬 없으면 밥에 놓고도 나오면 물만 빠지면 바닷가에 나오면 다 반찬거리 다 해다 먹지. 응? 또 낚싯대 들고 나가면 낚시질에서 생선 낚아다 먹지. 얼마나 재밌어. 고맙고. 할머니가 의지해온 장자도의 바다는 엄마의 따스한 품과 닮아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갯벌에서 뭔가를 캐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임 할머니였는데요. 이런 거 다 바지락이요. 이런 거. 이거 바지락이라고. 이런 거. 이게 다른 잡이 단 것은 안 주셔 담고 굵은 것만 주셔 담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에 바지락은 알이 꽉 차서 맛이 좋다네요. 재밌는가? 이게 너무 안 재밌냐고, 안 재밌겠냐고. 그런데 이런 재미로 이렇게 이런 데가 좋아. 우리는 까서 젖도 담아서 팔고 깻눈으로도 팔고. 바지락을 한창 캐고 있으니 며느리 미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바지락 캐기에 동참한 미연 씨. 저 판자리 꽃하고 판자리 꽃하고 온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왜 나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바지락 캐는데 얼른 캐갖고 들어가야지. 폭닥 캐갖고 들어가 버려야지. 어머니 안 나오시면 천천히 오래 하시나 봐요. 물 들어올 때까지 하니까. 둘이서 캐니 바구니가 금세 채워졌는데요. 바지락 캐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할머니는 어느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 계시네요. 언니 갑시다 이제. 땡큐시다 얼른. 아이고 그래다 해. 가자. 여기가 붉은 놈 하나씩 나오고 내가 여기 안에도. 결국 맵혀서 일을 해야 하는 미연 씨는 먼저 돌아가고 할머니는 한참을 더 바지락 캐기에 열중했습니다. 바지락 캐기가 끝난 후 곧바로 텃밭으로 나온 할머니. 신발이 여기지. 신발. 이거 안 신는 거지. 잠시 쉬는 틈도 없이 텃밭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다 뭐 하시려고 파시는 거예요? 시금치도 갈고 상추도 갈고 그래서 뜯어 먹으려고 해서 막 뜯어서 그냥 식당 먹으려고 쓰려고. 할머니가 이토록 기운이 넘치는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하루 24시간 할머니를 관찰한 결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음식 소식하시고 매일 걸어다니시고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야지. 여기가 그 장소시는 분들이 많아. 물 빠지면 바닷가로. 물 들어오면 밭으로. 나처럼 일 많이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고. 건강해.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었네요. 오늘 가셨구만. 어머니! 점심시간 대영 씨가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만을 가. 밥부터 먹고. 술락 써서
됐습니다. 하던 일을 끝내야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기에 서둘러 어머니 일을 돕는 대영 씨. 이 착한 아들이 한때 장가를 안가 속을 썩였었습니다. 내가 23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만 이 섬에서 그냥 뼈 묻히고 말지. 동생들은 절대 내가 이 섬장을 안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세상을 살았지.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까지 그래서 결혼을 먼저 다 시키고, 어머니는 큰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늦게 결혼을 했지. 맨 마지막 우리 막내까지 다 결혼시키고. 이제 결혼해 자식까지 봤으니 다른 걱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죠. 이게 다 양식장이요. 이것이 이게 다 해태하는 양식장. 이것이 전반 이로가 우리 거예요. 이로 이로 시장 저기서 이래는 것이 긴가비시가 저로 이 가운데 좀 빼놓고 이로 이로 이거 이거 이로 이로 이래로 나간 배가 포자간을 어디 것이랑 손대는가. 포자간 먼지 손대야 포자를 갖다 종자를 갖다 갖다 붙이지. 이제 어디다가 설라고 장소를 잡는가 내가 한번 보려고 나왔지. 근데 저 해께 잘못됐겁니 걱정이지. 사람 못해서 일 못한 게. 아들 사업 걱정을 하나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 여임 할머니. 일찍도 끝났네. 여보지. 일찍도 끝났어. 예, 우리가 그렇게 맞춰서 다 해요, 일을. 다 왔어다. 다 붙인다가 이거 보러 왔어라도. 그랬더만 없다. 일찍도 끝났구나. 살려오셔. 벼농사로 치면 모내기 작업에 해당되는 긴 종자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곳은 긴 종자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아가지고. 아, 여기 김 씨앗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씨앗 있는 거지. 여기 이제 굴껍데기에 여기 다 붙어있죠, 이제 씨앗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사람이 곧 재산이 되죠. 이 집은 일이 잘 돼야 막 사람이 막 남아들어가 이들이. 아들 양식장 생각에 할머니 걱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대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늘 마중 나오던 어머니가 보이질 않네요. 마님! 왜 대답을 했지? 얘들아! 어머니 어디 가시냐고. 아, 갔어. 이봐, 목사님하고 목사님 잡아가 숨어. 교회 저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가셨구만. 어머니가 군산에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향한 대영 씨는 곧바로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평소에는 늘 어머니가 하던 일 중 하나였죠. 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육지 나가셔서 시내 나가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청소를 대충 해줘야 어머니가 덜 힘들지. 김 양식업을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대영 씨. 하루빨리 어머니의 걱정도 일거리도 줄이고 싶은 바람뿐입니다. 밤이 되니 타지에 나가 있는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오메. 여보세요? 어디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요? 이모네 집? 점심 때 어머니가 잡은 우럭찜 해서 잘 먹었네. 찜에서. 아마 우리 장자도 고군산에서도 고군산 내에서도 아마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디 가도 항상 어머니 걱정되고.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꼭 닮은 모자인데요. 나는 이제 여기 엄마의 섬이고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섬 외로 나가기도 싫고 섬이 공기 맑고 먹을 거 풍부하니까 여기가 제일 그래도 낫다고 봐야지. 섬을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닮아 있습니다. 장자도에 아침과 함께 여객선이 찾아왔습니다.
군산에 나갔던 할머니가 돌아오셨네요. 시간 맞춰 미연 씨가 시어머니 마중 나왔습니다. 장군이 말하니까 뭐 사왔대. 할머니는 군산에 나갈 때면 늘 장을 봐오곤 하는데요. 근데 뭐 장군이 말하니까 시킨다고 그러니까. 된장 저게 사갖고 된장. 두부. 된장. 된장. 이거. 일꾼들 보이 삼계탕 끓여주려고 삼계탕 사. 아이 이놈의 삼계탕이야. 나중에 네가 밥 했냐? 밥이 나중에 식당에서 먹으면 돼. 된장국에 다 끓여놓고 나왔어. 오늘 미연 씨와 대영 씨는 조금 바쁩니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일꾼들 때문에 선원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 걱정하시는데 일꾼들도 다 오고 했으니까 오늘 어머니 모시고 해안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없는 사이 직원이 다 구해졌다는 건데요. 저 선원들도 다 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패스라서 딱 어머니랑 같이 먹읍시다. 둘끼리 했어? 네. 걱정하지 말고. 선원 구했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요. 사람만 기분이서 하면은 잘 다녔던데 사람만 기분이서 하는데 아들 애 타는 일 생각이서 그래요. 우리 아들 애 타는 일 생각이서 애 쓰는 일 생각이서. 며느리가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 염색. 어머니 주말 아빠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라고. 내 또 뭐 풀가실 때도 뭐 하는데 뭐 하루 이틀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 또 그냥. 이제야 환히 웃는 여임 할머니. 좀. 염색도 성의 있게 좀 저기하지 뭐단가. 에이 하라. 성의 있게 했잖아. 넥.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열을 씌워야 되는데 비닐이 없잖아. 고추 안 내야지 엄마. 안 내. 이제 아들 걱정은 그만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대영 씨의 마음 제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혜태만 잘해서 잘 성공하면 그보단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 그 우리 아들끼리는 나는 그게 제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 않아.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깨랑 꾹꾹 저물러줘. 우리가 업어줄까 할머니가? 뭐? 아니 괜찮아요. 나 죽었다 깨냐도 너는 못 얻겠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바다의 깊이와 닮아있고 자식을 품은 모정은 바다의 넓이와 닮아있는 장자도에는 바다와 닮은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잘 뛰었다고? 몰라, 지가 바뀌었는지. 어디야? 잘 뛰다, 어디가? 어디가? 아니, 가만 있어봐. 할머니는 손 안 대, 그거. 손 안 대. 여기 뒤꿈치? 여기 뒤꿈치? 뭐 아프다고 그러면 유리 가다 베개에서 놓아둔대? 어? 심해. 발냄새가 심해. 아빠가 말을 한 거 저게 봐.